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 남양주시가 직원들의 변화와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10일 오후 5시 시청 다산홀에서 영화를 보고 감상과 생각을 공유하는 시네마 엔토크 교육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교육에는 조강한 시장을 비롯한 직원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도전과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영화 행복을 찾아서를 관람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화 관람을 통해 직원들은 직급을 벗어나 참석자 전원에게 수평적이고 소통의 발언권을 갖는 기회를 주며 슬라이드 프로그램을 활용해 직원들의 솔직한 의견을 들어보며 참여하는 즐거움도 공유했습니다. 영화 관람에 참가한 조 시장은 절실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가난을 면하는 것도 공직자들이 어떤 일을 성공하는 것도 절실함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시는 지난 2019년 다변화된 교육으로 직원들의 의식 개혁과 조직 유연화에 집중했고, 2020년에는 직접 경험 확대를 통해 직원들을 도시 변화의 주체로 성장시키기 위한 다양한 교육 과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한국방송통신사였습니다. KBCS.